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과에 합격한 명진영입니다. 일단 저는 경희대학교 그 디지털 콘텐츠 학과에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고 제일 가고 싶었던 과라서 합격해서 진짜 너무 기쁘고 뿌듯합니다. 48:1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처음엔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문제 받고 되게 다들 당황해하는 눈치였는데 소묘가 원래 저는 1시간 반 동안 소묘를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소묘를 시작하길래 제가 되게 느린 줄 알고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전구박스랑 장난간지가 나왔는데요. 전구박스 사진 봤을 때 그림자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모습이 되게 이뻐 보여가지고 그 모습을 일단 무조건 디자인에 넣으려고 했고 쥐가 이제 구멍을 드나드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특성을 이용해서 박스 두 개 사이에 쥐를 넣어서 약간 구멍을 지나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는 정시를 바라봤기 때문에 수능 공부 위주로 했고요. 실기는 제가 대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만 수업을 듣게 됐는데 최대한 그 주말 시간에는 딴짓 안 하고 계속 미술만 하도록 했고 평일에는 이제 숙제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명도 대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명도 대비가 있는 그림이 되게 선명하게 눈에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대전에서 살다 보니까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이 제일 힘들었고 이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방을 얻고 최대한 학원 이동 시간을 줄이는 곳으로 제가 이제 구성 짤 때 되게 생각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었는데 효정쌤이 그 시간 계속 기다려주시면서 제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효정쌤이 저희 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 같아서 그 모습 때문에 저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수업에서 그 실제 디자인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디자인의 요소 그런 것들을 이제 입시 미술에도 넣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반이 시간을 재서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그 그림을 다시 그리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걸 효스템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스피드가 진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베스트 프렌드 같습니다. 진짜 절친처럼 제가 힘들 때 쌤들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제가 즐거우면 쌤들도 같이 즐거워해주시고 저의 고민들 같은 것도 다 함께 고민 같이 해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봤는데 원준쌤의 건국대 실기대 문제풀이 영상들이랑 공기도 되게 많이 봤었습니다. 입시 미술이 아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를 예비반 때부터 가르쳐주신 효정쌤이랑 연지쌤, 수린쌤 정말 감사드리고 저의 옆에서 계속 저를 지원해주신 부모님 감사드리고 저랑 같이 함께 입시한 친구들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다 같이 미술학원 파이팅!